예, 위에 밑으로 이렇게 왼쪽에. 안 보이죠, 이거? 이쪽에서 한번 봐보세요. 왼쪽에서 살짝 희미하게 써 있어요. 네, 글씨는 있는데 안경을 써야 되는데. 나도 어디 야외 활동하다 키를 잊어버렸어요. 그럼 비상키가 차에 있으면은 해결을 해서 아무 일이 없는데, 비상키가 없으면 그때부터 이 안에 있는 물건 한번 더, 좀 더. 그렇죠. 몇번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중간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의자를 밟고 차를 밟고 올라가세요. 안에 구조는 그렇게 생겼고, 이쪽 문 열을게요. 자, 안에 구조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쇼바가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쇼바가 있어서 열고 닫고를 해주고, 얘는 쏠림을 방지하는 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물망을 하나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끈을 세 개를 드릴 건데, 그물망은 여기.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움직여요. 여기다 칼꼬리도 갈코리처럼 생긴 걸 걸면 돼요, 후크를. 빙 돌아가면서 있고, 끈은 세 개를 드리는데, 끈은 여기예요. 여기. 여기다가 걸어서 저쪽으로 넘어가요, 세 개가. 그래서 당길 수도 있고, 클립으로 착착 끼울 수도 있는데, 짐이 많으면 그물망하고 끈을 쓰지 마세요. 짐이 조금일 경우에만 쓰세요. 짐이 많은 분들은 오히려 더 걸리적거리니까 안 쓰세요. 자, 그 다음에 가벼우니까 밀고 여기 손 넣어서 당겨서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닫을 때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내려놓으신 다음에 위에 한번 꾹 눌러주시고 잠그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주로 저쪽이 쉬우니까 저쪽을 많이 쓰시게 될 네. 거예요. 자, 키 받으시고요. 이번에는 어닝을 설치 한번 할게요. 아, 제낀다면 이게 지금 올리브 그린 뭐 이런 컬러로 나왔는데, 벌크로 되어 있는 그냥 대충 놓으셔도 돼요. 거기서 요거를 뜯으세요. 일명 우리가 뭐 찍찍이라고도 하잖아요. 벌크로 뜯고, 요것도 뜯고. 자, 그 다음에 얘를 잡으셔야 돼요. 얘가 지금 말려 있는 거 보이죠? 위로 안 말려 있고 밑으로 말려 있어요. 자, 요 상태에서 살짝 들어요. 요걸 하나 가지고 가세요. 저쪽 끝을 피세요. 그러니까 얘를 잡고 가야 돼요. 그렇죠. 놓치면 안 돼요. 그거 그냥 내려놓으셔요. 자, 그 자연스럽게 내려놓고, 그 다음에, 자, 이제 풀어 갈게요. 여기서 풀을 때, 저거를 확 누르지는 마셔요. 예, 천천히 가셔요, 이렇게. 천천히 가시고. 자, 끝까지 다 풀면은, 자, 뭐가 또 하나 있어요, 사장님. 여기 봐보세요. 그쵸, 여기. 그것도 가져가세요. 자, 저를 보세요, 잘. 요걸 가져가서 밑에다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살짝 앉아서, 밑에 거를 돌리면 빠져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너무 높게 들지 마시고요. 적당한 높이로.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서서 사장님보다 조금 높으면 괜찮아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래서 이제 고정시키세요, 밑에 거. 밑에 알루미늄을 돌려야 돼요. 그렇죠. 그걸 돌리시면 돼요. 자, 고정했죠. 자, 그 다음에 얘를 흔들리지 않게 잡고. 아까 이거 파, 이걸 아, 파, 암이라고 하는데 얘를 돌리면 빠져요, 이렇게. 한쪽으로 안 돌아가면 반대로 돌리세요. 사장님, 그거 지금 사모님이 잡고 계시는데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잡고, 여기 검정 플라스틱에 보면 구멍이 나 있어요. 거기다 끼우세요. 끼웠나요? 그 다음에 이제 저를 보세요. 자, 사장님 저를 보세요. 이걸 끼운 다음에 얘를 바깥으로 밀면서 돌리면 고정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야죠. 자, 그 정도 됐어요. 서보세요. 요거보다 조금만, 한요 정도만. 자, 그 다음에 요게 또 하나가 있어요. 얘는 어디다 쓰는 거냐 하면은 요 모양하고 틀리죠. 밑으로 마를 때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만. 자, 천천히. 혼자서 마는 것보다 이제 두 분이서 말면 좀 편안하게 지겠죠. 예, 그렇게 쭉 마세요. 오케이. 아,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묶으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풀대가 또 하나 있었잖아요, 중간 보나요? 이럴 때는 세 개를 다 풀지 말고 두 개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고, 그죠? 네, 이렇게 넣어서 두 군데로만 조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쪽은 이렇게 세 군데다 다 하면 너무 기니까 네. 두 군데다만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끝나요. 자,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거 있어요? 그러니까 지퍼가 이리 오죠, 뭐. 뒤쪽으로 오는 게 좀 낫죠. 자연스럽죠? 예, 그래서 쭉 가셔서 여기까지. 예,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m 보고 들어가면 돼요. 2m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자, 궁금하신 거 마지막으로. 왔어요? 네, 자, 지금까지 올류 카니발에 코토 일체형 루프 박스를 장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워닝 브라켓, 코토 워닝 브라켓을 사용해서 루마카, 이번에 새로 하는 올리버 그린 칼라를 작업을 다 마치고 고객님한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아무튼 많은 추억 쌓으시고요. 많이 놀러 다니시고요. 잘 안 되거나 궁금할 땐 전화 주세요. 네. 자, 지금까지 루프 박스 전시장 오토캠프 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